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7일 새벽 0시 25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에게 이번 보고서 내용은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 맹탕이므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재명대로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은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바보 취급받겠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들어 같이 바보가 되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 비상행동 철회 농성에서 검증 안된 엉터리 보고서에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을 맡길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재명 대표의 정신감정이 필요합니다. 이건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라고 할때그 기준은 과학을 부정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1 더하기 1은 4라고 계속 우기면서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보고 막 욕을 해대면은 그때부터는 정신감정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IAEA 보고서는 검증 안된 것이고 엉터리 보고서다. 맹탕이다. 또 어제는 걸핀은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깡통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세계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유일한 집단이 민주당입니다. 이 민주당은 이 정도면은 정신병동 아닌가 하는 생각, 그리고 범죄도시 아닌가 하는 생각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IAEA는 최근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에 대해서 안전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한다 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IAEA 이외에도 세계의 유수한 기관에 검증을 의뢰를 해가지고 똑같은 대답을 받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오후 7시쯤 국회 본청에서 1박 2일 농성에 돌입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것도 제1당의 국회의원들이 농성에 돌입할 것 같으면은 왜 한국에서 합니까? 저 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농성을 하면은 누가 알아줍니까? 농성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이 농성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정상적인 입법 활동으로는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령이 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차원에서 뭐 농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국회의원을 어느 수사기관이 납치를 해가지고 갔을 때 석방을 요구하는 그런 농성을 할 수는 있지만은, IAEA의 과학적 보고에 대해서 항의하는 농성을 한다면은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과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정신 감정을 요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또 이야기했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여부에 대해 피해 당사국들과 함께 공동조사를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피해 당사국 중에서 피해 당사국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조사를 하겠다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의 선동에 넘어가서 태평양 연안국가 돌아다니면서 같이 공동조사 요구하자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바보대라는 지금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자꾸 오염수 뭐 이런 표현 쓰는데 오염수가 아닙니다. 이번에 IAEA의 보고서는 오염수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처리수라고 그랬습니다. Treated water라고 그랬습니다. 처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핵종 제거 시설을 통해서 처리한 물이다. Treated water. 그러니까 처리수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동안 정부도 오염수, 오염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오염 처리수에서 줄여가지고 처리수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IAEA의 용어 선택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료들이 야당 눈치를 보면서, 민정부 눈치를 보면서 계속 오염수란 말을 써왔습니다. 그러면서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오염수는 안전하지 않죠. 오염 처리수가 안전하죠.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말은 논리 모순입니다. 왜 이렇게 대통령은 단호한데 그 밑에 있는 관료들이 야당 눈치를 보는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빨리 처리수라고 용어 통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정부가 오히려 괴담 유포의 책임을 져야 할지 모릅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오염수는 없습니다. 안전하다고 했으니까 오염수가 아닙니다. 보통 오염수라고 할 때 그 말은 허용 기준치 이상이 되는 물을 또는 어떤 먹거리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염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 오염수를 자꾸 오염수, 오염수라고 하는 이 민주당이 있는데 결국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리수는 태평양으로, 오염수는 민주당으로. 처리수는 태평양으로, 오염수는 민주당으로. 이러다가 정말 오염하다가 민주당의 정신이 오염될까 걱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